들어가서 보셨죠? 예. 선생님, 이스라엘에 온 그 느낌이 어떠신가요? 처음엔 부담이 됐는데요. 와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여기가 이스라엘입니다. 보기만 해도 뜨겁네. 여기는 올라갈수록 아름다워. 응. 올라갈수록. 아, 야, 시띠나무가 아카시아라. 새끼들 때 뜨는 건 한국이나 여기는 똑같아. 관심했는데 못 알아서 그냥. 아이고. 아빠를 보면서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다. 헬랑. 나는 모세 목사님의 길을 따르련다. 그래도 그늘을 선. 와, 근데 확실히 위로 올라오면 올수록 멋있기는 해요. 와. 와, 이 까시바요. 와, 까시. 무슨 나무일까요? 올리브네. 올리브 아닌데? 뭐야 이게? 가시가 있어요. 우리 여러분, 우리가 밑으로 흐르고 있어요. 와, 여긴 또 이런 천연 폭포가 있습니다. 어디시죠? 예, 목사님. 여보세요? 그냥 어차하다 보니까 얘가 오긴 했는데. 모세 목사님, 근데 어디까지 가시죠?
그것 때문에 일정이 틀어지면 안 되는데. 아. 여기까지 보고. 어, 근데 무슨 목사님 어디 계시지? 지치네. 아유, 찾았네. 아이고야. 우후! 큐즈민. 아, 나 또 목사님 밑에 있는데, 나 혼자 올라온 줄 알고 되게 뻘쭘하게 왔어요, 진짜. 잠깐만. 아. 야, 여기까지도 못 올라왔거든, 전번에. 일단 여기 제가 잃었습니다. 얼굴이 여기 밑을 가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? 그래? 스님, 이게 턱까지 차니까 가면 가겠는데 더 지칠 것 같아서. 생수로 나를 채워주소서. 낮이나 밤이나 어제나 오늘도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영원히 주만 찬양하겠네. 같기도 하고 토끼같이 배불뚝이 같고 뭐니? 되게 깨끗하지? 네, 잠깐 이렇게